다음 문장을 볼까요? 자, 여기 however이 이제 부사죠. 부사로 쓰이고 있고 What happened in Athens in 399? 여기까지가 주어가 되네요. 주어고 다음에 동사구. 문장 내에서 동사는 항상 동사구의 형태로 쓰인다는 점을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명사도 마찬가지 명사구의 형태로 쓰이죠. 그다음에 마지막이 그냥 보호가 되는 SVC 문장입니다. 그죠? 이거는 명사구죠. 명사구인데 명사구 역시도 문장 저 뭐예요? 그저 절과 마찬가지로 계층 구조를 가진다는 점에 또한 주목해야 됩니다. 여기까지 주어가 이번에는 절이 와 있죠. 그죠? 절이고 다시 보니까 S 자체가 어떻게 되어 있나요? S는 접속사도 있고 그리고 주어도 있고 다음에 동사 있고 다음에 부사 in essence 있고 다음에 in 399 이것도 역시도 부사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재밌는 것은 접속사와 주어가 합쳐져서 하나의 단어를 지금 가지고 있죠. 이게 what입니다. 요게 합쳐졌단 말이에요. 이 what 자체가 접속사의 역할과 주어의 역할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주어 자리에 있으니까 이거는 우리가 품사적으로 보면 명사와 같다 해서 명사절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죠? 동사는 현재 시제와 be 동사가 합쳐서 is가 됐고 다음에 명사구가 또한 이렇게 보호로 와 있는데 요것이 보호 자체가 상당히 재밌는 것이 또 우리가 또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있는데 주목할 부분이 있는데 이게 뭐냐니까 명사구 역시도 계층 구조로 가진다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냐니까 일단 한정사 어가 와 있죠. 한정사 어가 와 있고 다음에 명사 warning 와 있고 다음에 전치사 구입과 와 있죠. about 이하가 전치사 구입니다. 그죠? 이 전치사 구만 자세히 보게 되면은 이 전치사 구로 보면은 요것만 보자는 거죠. 이것만 보면은 about이라고 하는 전치사가 있고 다음에 명사구가 와 있죠. 마찬가지로 명사구가 와 있고 다음에 또한 명사를 뒤에서 꾸며주고 있는 또한 전치사구가 와 있죠. 그래서 이게 이 전치사구를 구성하고 있는 겁니다. 전체. 그런데 이 전치사구를 또 자세히 보게 되면은 뒤에 있는 부분을 보면은 이게 of all systems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거죠. 그죠? 역시도 전치사 더하기 명사구가 되어 있죠. 이처럼 절도 보면은 계층 구조를 가지고 있죠. 주어 자체가 하나의 절로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그죠? 주어 자체가 절이니까 SVC인데 SVC인데 이 S 자체가 이거 자체가 또 하나의 절이잖아요. 절이라서 SVAA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1층, 2층 이렇게 절 자체도 계층 구조이지만은 재미있는 것은 이 명사구 자체도 보면은 전치사구에서 이 명사구 이건 역시도 계층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전치사 더하기 명사구 더하기 전치사구. 그죠? 죄송합니다. 이 한정사입니다. 한정사, 명사, 전치사구인데 이 전치사구 자체도 또한 전치사구로 전치사 더하기 명사 더하기 전치사구 이렇게 전치사구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게 이거란 말이죠. 그죠? 이 전치사구도 또 전치사 더하기 명사 이렇게 계층을 형성하고 있죠. 이층을 가지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게
그리고 이렇게 이거라는 거죠.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정확해 보이죠. 그러니까 항상 절의 계층 구조와 구의 계층 구조를 같이 한번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합니다.